잠깐만. 탐정은 또 뭐 있다고? 뭐야? 탐정은 시작됐어? 엥? 이게 그 대단한 걸작이야? 헉! 오! 신이시여!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수가! 그림이! 헉! 찢어졌어! 역시 이건 궤도마 쿠키가 훔친 게 아니었어. 그 쿠키는 아름다운 물건을 훔치긴 하지만 망가뜨리진 않다고요. 서해 연락해보니 궤도마 쿠키는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 내 말이 맞았구나. 생일 케이크만 쿠키! 어떻게 된 일이야! 나도 몰라. I don't know. 나는 그냥 옮겼어. 호두만 쿠키, 생일 케이크만 쿠키도 충격을 받은 상태로 보인다. 지금 압박을 주는 게 좋지 않겠군. 알겠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제 전시회를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차마 못 보겠... 오! 버터프레 첼만 쿠키! 저 그림처럼 제 마음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집니다. 눈물이 퐁듀 만들고도 남을 것... 아, 치즈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상황이 급변했으니 잠시 정리할게. 순사가 재개되면 소집할 테니 쉬고 있어. 이제 시작인가요? 버터프레 첼만 쿠키와 과장님 두 분 다 슬퍼 보여요. 범인을 꼭 잡아드리겠다고 했는데 사건 몇 개를 해결하겠다고 너무 자신만만했던 걸까요? 이번 사건은 실패예요. 명탐정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먼가 봐요. 훌륭한 탐정이라면 범인을 잡을 때까지 결국 포기하지 않는 법이지. 넌 지금까지 맡은 사건은 어떻게든 진상을 파헤치고 진범을 잡아냈다는 걸 알고 있단다. 제 사건들을 다 찾아보셨던 거예요? 러브라인? 당연하지. 그러니 이번에도 잘 해낼 거야. 내가 곁에서 도와줄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범인을 꼭 잡아주세요. 이러다가 다른 그림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 아름다운 박물관을 지켜줘. 맞아요. 아직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산더미처럼 많아요. 땡큐 땡큐. 그러면 이 시간에 박물관 정원 근처에 있던 쿠키들을 다시 모아서 취조해볼게요. 이제 라운드 1 다시 시작하는 거죠. 2라운드. 근데 여기서 수천 미션이 뭐 있다고? 이게 아닌가? 대부야, 너네 일부러 그러지. 대부야, 이쯤 되면은 야, 너네 즐기는 거지. 대부야, 너네 그냥 그거지. 막 아, 요즘 유저들 마음에 안 드네. 유저분들 내가 우리가 좀 약간 정기도 먹이고 약간 좀 고통 좀 줘야겠어 하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너네 진짜. 야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하잖아. 두 번은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부러 아, 유저분들 정지 좀 때리고 싶은데 영구정지 때릴 방법 없나? 너네 이거 증언 21개 보상 받기만 해봐. 바로 그냥 정지 때려. 아무튼 대부 조심해요. 자꾸 막 이딴 식으로 일하지 마. 자, 박물관 바깥 정원에 가본 적 있어? 정원은 영감을 떠올리는 게 좋은 곳이야. 얘는 왜 또 여기 있냐? 지 그림인데. 자기 그림인데 자꾸 용의자 선상에 자기가 있어. 바깥?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야.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얘 정원에 가본 적 있잖아, 그쵸? 바깥? 미술관 근처 돌아다닌 것만으로도 힘들어서 정원까지는 가보지 못했어요. 맞아, 얘 근데 미술관 그 근처 가다가 그 막 시끄러워가지고 애들 때문에 막 방해받았잖아. 그때 이어지는 거겠지, 그때 스토리가 아닌가? 지금 별개로 따로 추리를 해야 되나? 바깥 내 멋진 버스킹 무대를 준비하느라 정원에는 가본 적이 없다. 지기신지. 바깥 몇 번 가봤지만 거긴 너무 지루하다고. 그렇게 반듯한 곳은 내 미적 감각과 맞지 않아. 가보긴 했다는 거네. 바깥 할머니 신부를 말하러 갈 때 가로질러서 가기 좋은 곳이야. 일단 얘도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죠? 바깥 생일 케이크만 쿠키가 밖에서 놀고 있으라 해서 미술관 뒤편에서 폭죽을 터뜨렸지. 정원에는 가본 적이 없어. 뿌해. 그렇다고 하네. 일단 그때 이어지는 거 같은데? 그 전 증언들하고 지금 이거 그때랑 이어지는 거 같은데, 그쵸? 자, 이거 한번 봐봅시다. 증언 7개. 범인 3명이에요 이 중에서? 아니야 거의 범인이? 그러니까 다 잡아가면 안 돼? 범인 10개 많아. 아, 이쪽 수풀을 보세요. 풀이 이상한 모양으로 날아가 있고 뭔가가 이 근방에서 폭발했던 모양이야. 폭발? 폭발이면은 거의 빼박 아닌가? 터진 잔해도 조금 찾아봐야겠어요. 이거 보상이 좀 달라졌네, 그쵸? 폭발? 폭발? 얘는 폭발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얘도 폭발이라고 할 수 있나? 근데 폭죽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얘가 일단은 폭죽도 터뜨렸다고 했고 약간 얘도 약간 사이코 느낌이고 얘도 약간 사이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가 더 사이코 같은 느낌이에요 솔직히. 안 그래요? 사실 얘가 아까 그 라운드 1 때 시즌 1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탐정론 첫 번째 때는 생일 케이크한테 이제 좀 둘러대면서 아, 생일 케이크가 시켜서 저는 뒤편에만 있었어요. 뭐 저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데 사실 얘가 흑막이고 얘가 막 생일 케이크 부려먹은 거 아니야? 아무튼 지금 탑3도 한번 볼까?
어. 얘네 세 명이야? 야, 천사는 또 왜? 어? 1라운드 천사 국룰이야? 천사는 도대체 왜? 근데 이게 얘도 뭐 수상하긴 한데. 그래요. 수상하긴 해. 버터프레첼도. 뭐 자작극일 수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근데 버터프레첼은 여러분들, 이번 사건이랑 관계가 없잖아. 솔직히 이번 증언만으로 좀 봤으면은 폭죽 아니면은 버블검이 약간 탑3 안에 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그냥 막 선택하는 느낌이 좀 있어 일단. 아무튼 여러분들도 범인을 한번 증언을 보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버블검 아니면 폭죽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다 적어주시면 감사할게요. 알겠죠?